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 함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대적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자기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도록 하셨다. 그가 자기 종 모세와 자기가 택한 아론을 보내시자 그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 땅에 기적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셨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가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죽이셨다. 그 땅이 개구리로 뒤덮여 왕의 침실에도 뛰어들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나오고 온 땅에 이가 생겼다. 그가 저희 땅에 비 대신 우박과 번개를 보내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 땅의 나무들을 꺾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수많은 메뚜기떼가 날아와서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농작물을 먹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가정의 모든 장남을 죽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들이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셔서 따가운 햇볕을 막는 덮개가 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밝혀주셨으며 그들이 요구함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가 바위를 가르시자 물이 솟구쳐 나와 메마른 땅에 강처럼 흘렀으니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택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외쳤다. 그가 이방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른 민족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자기 백성이 그의 법을 지키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숏 드라마의 줄임말 숏들을 아시나요?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둔 숏폼을 말하는 건데요. 1시간짜리 영상을 20분으로, 20분을 2분으로 줄여서 작품의 엑기스만 모아둔 영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숏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조금 다르고 하이라이트 같았던 홍해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하던 때를 다시 생생히 떠올려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인은 105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을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상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은과 금을 받아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을 펴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시며 불철주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그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 과정과 광야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참큰 힘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우리 삶이 매 순간 명장면일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명장면이 있으시죠?
그 명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는 일은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막막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5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이 시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민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명장면들을 좀 떠올려 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